1960년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없었던 시절, 당면에 양념을 얹힌 새로운 메뉴를 개발, 시민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며 부산의 비빔당면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 비빔당면에 원조시네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시초지. 그럼 여기 때문에 노점이나 이런 게 다 생긴 거예요? 그럼요. 어머니가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시작하신 거죠. 아, 어머님. 예. 가게 아내님이 손님이 가득한데요. 눈도 안 마주치고 열심히 당면을 먹는 사람들. 가게 안으로 끊임없이 주문된 당면이 밀려 들어옵니다. 당면 위에 시금치, 단무지, 어묵, 그리고 새빨간 양념장. 보기에도 맛깔스러운데요. 젓가락으로 요리조리 양념이 깊숙이 스며들게 비비고 또 비빈 뒤 젓가락으로 쫄깃한 면발 건져 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그냥 후루룩 들어갑니다.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시겠어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게 요 원조 비빔당면집의 매력. 여기가 원조예요, 원래. 저렴한 가격에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었어요, 진짜. 우리 딸내미가 40서인데요. 네. 우리 딸내미 가지지도 않았어요, 장사했거든. 손님 받느라 정신없는 주방. 혹시 저분이 비빔당면의 창시자? 아,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노점상에서 잡채를 파셨거든요. 잡채요? 예. 우연찮게 간장 양념을 만들으셔가지고 참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셔보시니까 맛도 좀 개운하시고 간장 예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그 잡채를 처음에 파셨던 거네요. 예예. 평범한 잡채가 양념을 입은 뒤 특별한 비빔당면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기에는 특별한 재료는 없는 듯한데 시금치, 단무지, 양념장을 비빔당면에 올려주면 부산의 명물 비빔당면이 만들어진답니다. 오뎅, 네. 시금치, 네. 단무지, 네. 그리고 이제 양념장. 네. 추우신데 저쪽이 안... 정말 요게 끝인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육수에 푹 담그던 어묵을 올려주면 맛있는 비빔당면 완성! 이번엔 찜통에 당면을 넣는데요. 아, 근데 물 색깔이 특이합니다. 물 색깔이 이게 좀 특이해요. 메밀물이요. 메밀물? 예. 메밀 볶은가. 아... 비빔당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당면을 물에 삶아줘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물 속에도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물에 삶든 당면을 삶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당면이? 네, 면 자체가. 아... 메밀에 삶으면 또 고소한 맛도 나고 더 쫀득거리고. 그 쫄깃함의 정도는 감히 일반 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보다 탄력은 굉장히 좋아요. 아, 탄력은 좋고? 네. 당면하고 소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일반 소면을 양손에 쥐고 반으로 부러뜨리자. 떨어져 나가죠. 보이시나요?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소면. 접었을 때 가운데에서 못 붙어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당면 틀려요? 당면 틀리죠. 어떻게 다른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반으로 뚝 잘라지는 당면. 당면이 질기다는 거죠. 다른 면보다 당면이 오래 삼겨요. 한 10분 정도. 10분간 잘 삶아진 당면. 이제 손님의 뱃속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가 했는데 어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 이거는 당면 삶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당면 달라 이러면 넣으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삶아놔요. 아, 그래서 이불 덮으신 거예요, 따뜻하게. 예. 예. 어, 좋은. 달인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만원 상태. 추운 길에 오신 손님들에게 따뜻한 당면을 대접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그릇을 데우는데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이 비빔당면이 최고라고 합니다. 당면 11개. 요거 이제 조금 들어가면 아무래도 간이 조금 배기가 더 맛있겠죠. 아~ 예. 그리고 비빔당면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육수라고 합니다. 이 육수도 달인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매콤한 청양고추. 이거요?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 청양고추입니다. 예, 굉장히 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비빔당면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예. 이거 뭔데? 이게 왜 끓이는 거예요? 지금 설마? 청양고추가 있어야 개운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청양고추물이 들어가야 좀 뒷맛이 깔끔하고 좀 매콤한 맛이 나요. 아, 제작진 바로 시음에 들어가는데요. 고추물만 마시다가 정신이 쑥 나갑니다. 아. 네. 어묵 국물에 이 매콤한 청양고추 우린 물을 넣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양념장을 올려 비비면 완벽한 비빔당면이 된다고 합니다.